이유는 지가 먹고 싶어서. 보자마자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어? 짱이 이럴 거야. 왜 꺼줘 애인이 절친 새우를. 절친이 아 하고 있으면 그냥 족발.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. 집에 들고 우와 뭐야 뭐야 왔다. 언제 왔어? 깻잎 농. 아, 아 깻잎.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떼어주는 행동 이해가 된다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주디랑 나랑 사귀는 사이인데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잠깐만. 의견 물어보고 가정을 해주면. 아니 근데 물어보고 해야지. 그래. 내가 너랑 사귀는 아니, 설정 할 건데. 아니. 너, 혹시 내가 형이랑 사귀는 설정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아 이게 뭐야? 깻잎 많이 떼봐가지고 아 이렇게 돌려? 약간 킹 받는데 이거? 그러니까 그 낫토? 낫토 맞다 맞아 냠냠 여러분들 이게 한다? 못한다? 괜찮은데? 난? 아 근데 어, 넌 괜찮지? 근데 이게 지금 앱을 받았잖아 개인했잖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니,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번이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? 그거면 아무렇지 않아 왜냐면 이 주디의 깻잎을 떼어준 이유는 지가 먹고 싶어서 주디 깻잎을 떼준 거잖아 이런 상황이면 진짜 아무렇지 않지 근데 약간 기류가 이상해 기류가 이상해? 그러면 이해 못하지 남자의 속은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좀 다정하게 떼어줬어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류가 이상했는데 깻잎까지 떼주면 의심을 이렇게 아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깻잎이 그렇게까지 안 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안 떼줘도 본인이 숟가락을 사용해서 숟가락으로 잡아 친구도 문제다? 오! 그렇지! 그리고 먹으면 그 친구 좋아했잖아 어? 떼주니까 좋다며 어 그치 그렇긴 해 괜찮은데? 난 근데 봐봐 그리고 깻잎이 안 떼지잖아? 그러면은 그 두 장을 가져가서 두 번 밥에 먹으면 되잖아 차라리 그게 나아 그치 그러니까 난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음식을 짜게 못 먹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충분히 힘이 뗄 수 있는데 너무 섣불렀다 섣불렀다 나는 근데 이 애인이 섣불렀다 이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솔직히 그거를 애초에 호의로 보면 충분히 호의로 볼 수 있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을 믿는 편이기 때문에 믿고 알아서 하겠지 기류가 이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 아니 나는 기류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기류가 이상해 이상해 너가 판단하기에 이상해 기류가 그래도 아니겠지 하고 넘길 것 같아 나도 진짜 1도 상관없어 막 애인이 내 친구 10명 걸 때 다 이렇게 1도 해줘도 나 진짜 괜찮아 약간 아예 아무렇지 않진 않을 것 같아 약간 살짝 정도 어 살팅 정도 어어 인정 물론 이 정도? 나는 떼주는... 아예 0.1도 영향이 없어 그러다 오히려 떼주는 거 보면은 어 얘 진짜 착하다 오히려 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왜 못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조건에 느낌이. 주디가 계속 이 깻잎까지 깔짝거리는 걸 조건으로 줬잖아 근데 깔짝거리지 않고 그냥 주디가 깻잎을 먹으려고 여기 젓가락을 댔는데 자동으로 젓가락을 들이댄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약간 이건 못 참지 뭔가 너무 챙겨주는 느낌 계속 신경 써 그러니까 너 말은 굳이 왜? 굳이 왜지? 그러니까 깔짝거린다의 조건을 또 떼면은 주디가 이 깻잎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불편하겠다고 쓱 떼주는 거잖아 나 이제 그걸 보자마자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짠 스탱이 이럴 거 같아 너 눈치 빠르다 내가 할 거 대신해줬네 약간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러면은 짠 스탱이 여친한테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연히 바로 친구의 그 표정을 봤는데 의미 중요해 아 친구가 약간 심쿵하는 두근 깻잎을 떼주다니 그 자리에서 한대 때리면 지금 나 때리고 싶은 거 아니야? 여자친구, 남자친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만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약간은 있잖아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날 더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챙겨주고 하면은 살짝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 난 좀 질투가 많은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하니까 사실 그러는 거지 의심하는 게 이건 진짜 성향 차이라고 생각해 맞아 연애관 차이 다음 이거보다 더 센 게 또 있어요? 새우 논쟁 절친이 애인 새우 가족이 애인이 절친 새우 가족 골라야 되는 거야? 잠깐만 둘 다 싫은데? 이건 좀 힘든데? 친구가 내 친구가 손도 안 씻고 까줘서 막 아니 나는 절친이 애인 새우 가족이 더 나은 거 같아 나도 그래 나도 친구가 내 애인한테 끼부리는 거 그럼 개 친절해 그냥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근데 약간 나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걸 선택할 이유가 있어 뭐? 기본적으로 애인을 믿는다 절친이 애인한테 새우를 까줘도 애인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절친이 애인 새우 가족인데 난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
어?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? 내 친구가 대신 싸워졌네? 센스쟁이. 난 내 손에 안 묻히고 여자친구가 새우를 얻었어. 센스잖아. 근데 이게 진짜로 내가 이 상황에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애인이 절친 새우가 주면은 표정 관리가 진짜 하나도 안 될 것 같거든? 그럴 수 있겠다. 근데 절친이 애인 새우가 주면은 그나마 관리는 될 것 같아. 아, 왜 까줘 애인이 절친 새우를? 솔직히 나는 진짜 새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해. 그래? 근데 새우는 진짜 손 많이 가. 말이 안 되지. 나는 까잖아? 내가 먹고 싶어. 이거 그러면 다리 뗐어? 다리 다 뗐어. 꼬리 뗐어. 이거 껍데기 등 껍데기. 야 머리까지 따는 거 없으니까. 진짜 그 씨랑 몸만 나왔어? 이렇게 꼬리 잡고 먹기 좋게 초장 이렇게 그것만 남았는데 애인이 없다고?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는 너무 말이 안 돼. 나는 새우를 내 손으로 까먹은 적이 없어. 아 알았다. 깻잎은 근데 아빠가 까준다. 이게 진짜 봐봐.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건데. 아 그러니까 깻잎은 정성이 안 남기는데. 그치. 새우는 정성이 나는 새우까지 귀찮아서 안 먹어 새우를. 이게 새우 까면 손에 새우 냄새도 배고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면서 절친한테 내 새우 까주면은 새우가 사이드로 한 몇 개 나온 거야. 우리가 막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절친이 냅다? 여기 아 그것도 심지어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까다가 야 너네 깻잎은 얘기 들었어? 어떻게 생각해? 하면서 새우를 까주는 거야. 와 아 나 그거 진짜 별론 거 같아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자 여기 새우 그 심지어 여친이 입으로 말하는 거야. 나는 초장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 이제. 어 그러면은 절친이 애인 새우를 까주는데 애인이 입으로 아 하고 먹을래? 아니면 애인이 절친한테 먹여주고 절친이 아 하고 먹을래? 나는 절친이 아 하고 있으면 그냥 족발. 근데 그럼 애인이 아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? 애인이 하고 있으면 거의 끝난 거지 관계가. 그건 이제 사실상 포기해야지 이제. 여기 약간 나 외로운 섬 하나야. 난 잘 공감이 안 돼. 진짜로? 입을 벌려도 아도 공감이 안 돼? 아 그러니까 아는 스키한테 질투 유발하려고 그러나? 이 생각은 아 하면 충치 몇 개는 다 보이는 거야? 애인이 아한 게 아니고 친구가 아 했어. 그건 좀 얄밉긴 하겠다. 얄밉다? 수수께 미쳤나? 약간 그러네. 근데 이 쿨 범위가 좀 넓다. 그게 내 나는 뭐 들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인 주니까 이렇게 너가 괜찮아? 아 나는 너무 싫어. 나는 진짜 그냥 거절할 것 같아. 난 그 친구와 이해가 안 가겠어. 나도. 아, 나도 아, 왜 저렇게까지 먹이는 거지? 근데 일단 깠으니까 날 먹여야지. 그러면 아, 아 그래 내 공기 다 괜찮으면 너도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. 아니요? 저는 새우 까는 거 귀찮아서 안 가요. 아니 누가 줬어? 그럼 받아 먹을 거야? 아. 와. 야, 먹을 만은 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있잖아. 그럼 어떻게 받아 먹어? 그치. 그럼 그래. 받아 먹으면 그 다음. 근데 이게 한 장소에 애인이 같이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야 돼. 친구는 없을 때 까주는 것도 문제 아니야? 없는데 둘이 와. 야 그것도 문제네. 근데 아가 오바야. 새우 까주는 건 오케이인데 아는 진짜. 그래 아니 새우 까주는 것도 아니야. 난 새우 까주는 것도 좋아. 일단 새우 깔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 누가 시작했어? 난가? 아 하고 먹을래? 새우 아 논쟁. 마지막 새우는 죽어도 안 된다. 일단 이번에 토론 콘텐츠 같이 해봤는데 이게 처음이지. 어.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. 나도 사실 형이 처음보다 지금 기분이 훨씬 좋아 보여. 아니 사실 오늘 텐션업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러고 말하더라고. 그 이게 뭔가 좀 내 개인적인 뭔가 생각도 솔직하게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맞아. 또 이제 들려줄 수 있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. 나도 촬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오늘 촬영은 뭔가 촬영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그냥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몰입이 됐던 것 같고 나도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. 재밌더라. 맞아. 아니! 너 재미없었지? 사실 나 약간 이번 토론을 통해서 약간 내가 혹시 티가 아닐지도? 라는 생각이 사실 약간 했어. 약간 공감하기 힘들더라고. 아. 그치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해보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.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과몰입 잘 하셨나요? 여러분 댓글에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. 맞아요.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번 토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수험생분들이나 혹은 대학생분들 사이에서 뭔가 핫한 논쟁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. 그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. 또 과몰입을 해서 와. 열심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! 안녕! 와 진짜 재밌었다. 진짜 재밌었다. 카메라 없어졌어. 아.